메트로폴리탄의 공연. 주세페 베르디의 나부코 중에서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지휘 제임스 레바인의 오페라 작품입니다. 유대인들이 사울 왕과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을 거쳐 최고의 번영을 누렸습니다. 기원전 6세기경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등장으로 위기를 맞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공격으로 이스라엘은 멸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베르디 오페라 나부코는 이런 유대인들의 시련을 그린 오페라입니다. 오페라 제목 나부코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이탈리아식 발음 나부코소 노소르를 줄인 이름입니다. 이 오페라에서 가장 유명한 곡은 흔히 히브리노이들의 합창으로 알려진 가라 그리움이여 황금빛 날개를 타고라는 노래이며, 바벨론에 잡혀온 유대인들이 유프라강가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며 부른 노래입니다.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은 디아스플라의 노래입니다. 디아스플라는 자이건 타이건 살던 땅을 떠나 영원히 타향을 떠도는 집단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며 유랑하며 살았던 유대인이 대표적인 디아스플라입니다. 많은 디아스프라가 있지만 오늘 이 노래만큼 깊은 감동을 주는 노래가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이 노래를 많이 들었는데 뭔지 모르고 곡을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서 오랜만에 이런 노래와 영상을 찾았는데요. 무대에 그대한 돌계단의 히브리 노예로 분장한 합창단이 각각의 모양으로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기대거나 누워서 각양각색의 모양으로 정적인 무대를 보여주고 미동 없이 표정과 눈빛으로 노래를 하는 연기가 각각의 표정이 압권 최고의 아티스트입니다. 마지막 소절이 끝나기 전에 객석에서 브라보가 터져 오페라에서 유례가 없는 앵콜이지만 관객들의 열광적인 반응으로 이례적으로 같은 곡을 한 번 더 부르게 됩니다. 가사 번역을 같이 올려봅니다. 전문가가 아니고 기계의 도움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오역이 많을 줄 압니다. 가사의 의미만을 생각하시며 곡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